수요일 탑 글로벌 통합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최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정향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오늘도 글로벌 통역으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글로벌 통역으로 애쓰시는 분들께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의 다니엘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과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네, 고지영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태국의 사이본 투타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몽골의 타미르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달에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고 결단하시고 승급도 많이 하시고 도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의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우리 강남탑의 윤창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오셔서 네, 활동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면서 열정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윤창석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남탑 소속으로 백승옥 총장님, 김경희 본부장님, 한진 본부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직은 직장 생활 10년 정도 하고 그리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역회사 운영을 하다 12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 흐름에 좀 맞지 않는 자영업을 갖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진행하고 있던 차에 애터미가 은연중에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가 1박 2일 홍천 스케이트 아카데미를 참석함으로 인해가지고 박한길 회장님 그 성공 강의와 또 많은 성공자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애터미야말로 시대 흐름에 딱 맞는 유통사업이구나. 이걸 감지하고 애터미 사업을 결단했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정리가 안 되는 관계로 그 작년 10월 달에 완전 정리를 하고 또100% 전업에 뛰어들면서 그 금년 9월 달에 오토 판매사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시스템 연금성 소득을 갖다가 금번 9월 달에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이제 그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 사업을 결단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 결단한 동기로는 애터미의 완벽한 마케팅 특징 있죠. 가입비 없고 진입비 없고 유지비 없고 또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완마케팅으로 또 후원 수당의 상한선 이 완벽한 그 마케팅 특징 중에 특히 와닿은 부분이 무한 단계와 글로벌 완마케팅. 제가 이제 무역회사를 운영한 경험으로 전 세계에 어느 정도 멤버십을 구축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애터미를 갖다가 이 좋은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은 빠른 성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고 또 어떤 회사에도 없는 애터미 회사만 갖고 있는 문화 두 가지 정선상약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그 철학과 그리고 어떤 회사도 없는 재심합력 이 재심합력이야말로 제가 무역회사나 자영업을 하고 있을 때는 혼자 성공하고 혼자 실패하고 그런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 재심합력, 모든 사람이 똘똘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이 재심합력 문화야말로 이런 어떤 문화를 가진 회사라 같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애터미 사업을 갖다가 100% 전업으로 이렇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9월에 오토 판매사를 달성함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바라던 시스템 연금성 소득을 갖다가 이루었는데요. 모든 성공자들이 말씀하시는 애터미의 성공의 구분능선은 오토 판매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사에서 오롯에서 시행한 오토 판매사 세미나를 갖다 듣고 올라오면서 또 다른 결단을 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연금성 소득이 아니고
나와 같이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연금도 소득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자그룹, 우그룹 합해서 토탈 최소 10명 이상을 갖다가 내년은 반드시 오토 판매사로 입성시켜서 연금도 소득을 이루어내겠다 이런 결단을 했고, 이런 결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저절로 리더스 클럽에 입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하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갖다 구축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고 있는 우리 노동부 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애터미가 바라는, 제가 바라는, 모든 사업자들이 바라는 균형 잡힌 삶, 잘 살고 배우며 사랑하고 공헌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 애터미를 알려가지고 거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 애터미를 통해서 진짜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삶을 갖다가 저기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그 구축해 주신 노종구 단장님과 리더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스피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창석 팀장님 요즘에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글로벌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년 4월에는 국장 꼭 달성하시라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토론토탑의 윤혜경 세일즈 마사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세일즈 마스터 윤혜경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박영미 국장님, 김영숙 국장님, 그리고 고미영 본부장님이십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자이며 여기서 생활한 지 29년 차이고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남편과 같이 비즈니스로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캐나다의 경기가 별로 좋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쳤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하던 사업도 접어야 했었습니다. 이후에 마트에서도 일을 했고 그리고 주방에서도 일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에 애터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의 스폰서이신 박영미 국장님과 또 저의 신우이신 김미경 사장님이 애터미를 하고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애터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번에 2022년 4월부터 정식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영상도 찾아보고 공부도 진행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돈은 연금성으로 받고 또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들은 순간 저는 저희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캐나다는 노후 준비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나라가 복지가 다 잘 돼 있다 해도 저희 아이들까지 그 복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전 저희 아이들에게 애터미 코드를 남겨줄 것입니다.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좋지 않나요? 하지만 애터미 사업은 제가 생각했던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스폰서님과 에이코어를 함께하며 어려움을 이기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의 사업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캐나다 사람들은 바꿈이라는 게 별로 없고 나라에서 일일이 다 챙겨서 주니 노력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 없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도 그닥 안 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또 알러지는 왜 이렇게 많은지 무엇 좀 권한다 싶으면 다 알러지가 있어서 못 쓴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남편에게 제가 그랬어요. 2년만 기다려달라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국도 다니고 사업을 넓혀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내년 1월부터 오톨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합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오톨 세일즈 마스터를 해내고 말 것입니다. 저와 같이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 꼭 함께 성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정당에서 만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토 타대의 윤혜경 세일즈 마스터님, 내년에 정말 결단을 하셔서 또 판매사는 꼭 달성하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오토 판매사 꼭 달성하시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이어서 승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번에 11월 2차에 유비탑, 몽골의 유비탑에서 유 다이아몬드 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테르겔 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몽골 에이스 울란바토르탑 유 다이아몬드 마스터 테르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이번에 이제 첫 직급 도전하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는데요. 이제 같이 뛰어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이양수 본부장님, 그리고 이제 많은 노하우들, 제품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준 백성욱 총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같이 뛰어주신 파트너분들에게도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에는 첫 오픈식 및 석세스 아키데미가 12월 3일에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많은 파트너분들을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에 보면 스폰서님들이나 파트너분들이 이제 스피치한 걸 보면서 정말 좋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 무대에서 보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파트너분들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몽골 경제 상황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시위도 하면서 되게 힘든 상황인데, 지금 몽골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애터미를 많은 사람이 알아서 다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뛰면서 몽골에서 첫 영리틀스에 들어가고 싶고, 몽골 시장이 아무래도 시장이 적다 보니까 글로벌로 나가 많은 파트너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잘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몽골의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테르겔 팀장님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내년에 정말 영 리더스 1번으로 가실 것 같아요. 네, 테르겔 사장님. 팀장님 꼭 영 리더스 달성하시라고,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강남탑의 이수님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남탑 소속 불강 사랑방 지킴이 샤론노드 마스터 이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방은 이미 수많은 성공자들이 계신 방이니 많은 노하우 방출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직급 도전은 과정이며 성공자로 가는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현 부동산으로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2월 1차 직급 도전을 하신 저희 파트너님 도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팀장에 도전하시는 성지연 판사님께서는, 판매사님께서는 현 우리나라 대형 3대 노품에 근무하며 법대를 나온 재원으로서 일찍이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시작하였고요. 독일, 프랑스, 일본, 홍콩, 많은 인맥들을 이 포진된 전도 유명한 사업자이십니다. 또 같이 판매사에 도전하신 분들, 그러니까 판매사에 도전한 분들을 나열해 보자면, 전직 특전사 연관 장교이신 분, 현직 부동산 사장님, 30대 선생님, 매우 바쁘신 선생님, 30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남자 사업자분, 너무 많은 멋진 꿈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리더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리더가 해야 될 일이란 항상 뒤에서 우리 파트너님들이 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젊고 유능하고 재능 있는 분들이 자신 있는 자신들이 가진 자신만의 사업 방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떡 버텨서서 항상 나가면서 든든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총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스폰서님들의 조언과 후원으로서 언제나 든든합니다. 그 든든함을 뒤에 힘입고 또 파트너님들의 응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직 국제 독일 변호사님, 강남의 모 병원 원장님, 무엇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서 같이 하려고 전화 메일 옵니다. 잘했어? 어떻게 잘 돼? 젊은 분들 잘하고 있어? 라는 재심 합력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리더가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녁마다 정말 에린이 너무너무 귀엽다고 생각하는 이 파트너님이 사실은 귀엽다는 이 판매사직이 귀엽지 그들의 영역은 귀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녁마다 연락이 옵니다. 누구누구 가입시켰고요. 어떤 제품을 전달했고요. 프랑스는 어떻게 가입시키면 되죠? 페루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리더란 더 능력 있고 모든 걸 완벽히 해야 되는 것이 리더가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리더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바쁘다는 핑계, 모른다는 핑계, 핑계는 더 이상 방법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단 내가 모든 걸 알아서 이들에게 척척 대답해주고 떡 버틸 수 있는 리더가 된다면 이 멋진 분들이 같이 멋지게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봅니다. 일일이 나열하자면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업하는 방법,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수익을 올린 사업자로서 그거보다 이 많은 시간, 이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주춤할 수는 없습니다. 물꼬를 터서 이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들이 꼬린짐이 성공 지점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도전 또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샤론의 멋진 마스터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희 국장님 지금 우리 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과 또 유 세일즈 마스터님이 지금 도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순희 국장님도 내년 4월에는 본부장님 꼭 되시라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의 스피치 정말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전 세계 정말 말도 못한 회원을 갖고 계시는 우리 득성업 로얄 마스터님이 나오실 건데요. 득성업 로얄 마스터님은 몽골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많은 회원을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전 세계 15개국 정도 되실까요, 총장님? 그렇게 전 세계 많은 회원들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득성업 로얄 마스터님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얄 마스터님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이렇게 다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 탑 그룹 내에서 일부 또 야외 행사들이 있는 팀들이 있어서 또 다 못 들어왔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내외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멋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얼굴을 뵙고 서로서로 또 만난 것 같은 이런 늘 미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해피하고요. 그리고 특히 멀리서 시차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이렇게 통역해 주시고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해외 탑 가족들께 우리 정말 감사와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특히 해외에서 스피치하신 윤혜경 세일즈 마스터님 정말 결의 결단이 와닿아요.
반절함이 와닿아요. 예, 되실 겁니다. 될 수밖에 없죠. 캐나다가 10년 전에는 더 어려웠는데, 예, 하트를 또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보내주셔서. 네, 네, 10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운 마스터가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언제 크라운 되지? 이 걱정보다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면 더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오늘 저는 우리 애터미를 하면서 쉬운 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에서 통역 다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동시 통역이 가능하다. 이건 정말 겁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우리 테르겔 영 리더 사장님은 엄마가 어머니께서 몽골의 스타트를 끊으시고 본사를 보시고 비전 보고 아들 딸과 함께 국장 되셨어요. 국장. 엄마는 국장. 그래서 몽골에서 첫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픈된 지 두 달밖에 안 됐죠. 저의 좌우 라인에서 국장이 다 나왔어요. 저의 능력일까요? 우리 탑 가족들의 응원, 에너지, 우리 스폰서님들의 열정적인 후원, 내가 그 시스템 안에 언제나 들어 있었다. 이게 비결이에요. 언제나 들어 있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단장님과 함께 또 파트너 사인들과 함께 이렇게 오픈식에 참석을 했더니 정말 가슴이 그냥 너무너무 두근반 세근반 막 뛰었어요. 이렇게 또 우리 애터미 유비탑 또 펄탑 샤이니탑 이런 많은 센터들도 나왔고요. 또 그렇게 견인차 역할을 하고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예, 또 응원하고 후원하고 계시는 우리 오산탑의 리더 예, 또 리더스클럽을 준비 스타트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하영 국장님 나오셔서 결단 스피치, 응원 스피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하영 국장님, 우리 임병주 팀장님, 장하영 국장님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임병주 팀장님. 예, 장하영 국장님 혹시 보이시나요?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네? 뭐라고요? 손들기, 손들기 해주세요. 장하인 국장님, 손들기 해주세요. 네. 예, 손들기, 아니 말고, 줌에서 손들기. 줌에서 들어가셔서 손들기. 네. 오산탑 장하인 국장입니다. 네. 네, 됐습니다. 저기 마이크 열어주세요, 국장님. 네, 네, 시작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정우 단장님, 한상현 총장님, 또 서재영 총장님, 백성욱 총장님, 이양수, 김경희 본부장님, 이양수 본부장님과을 모시고 또 스폰서님들의 훌륭한 모습을 또 본받고자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리고 있는 오산탑 센터의 샤론노즈 마스터 장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자영업과 또 노동의 일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미래의 나의 노후를 또 우리 가족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오랜만에 만난 친구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받고 또 제가 강남으로 또 가서 우리 백성욱 총장님과 한상현 총장님, 김경희 준 본부장님, 이양수 본부장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그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저대로 진짜 되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제가 꾸준히 알아보면서 다녔더니 함께하고 싶은 또 우리 그 송경 국장님과 파트너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함께 모시고 강남으로 열심히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제품과 그 시스템 속 안에서 그 두 가지를 열정적으로 또 했는데요. 투자 구축을 해가면서 하다 보니 김효심 팀장님이 또 이 애터미를 선택과 김효심 팀장님의 노력으로 우리 그 몽골의 선구자 역할을 해주신 타미르 뉴 샤론노즈 마스터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타미르 국장님은 몽골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또 함께 모두가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을 함께하고 도움을 주고자 앞장서서 지금 함께 하셨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저희는 줌으로 2년 넘게 준비를 해왔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번은 리더 미팅, 한 번은 사업 설명 저희 스폰서님들이 많이 함께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그 뭐 많은 몽골인 분들이 들어오셔서 성공하겠다고 함께 해왔더니 이렇게 몽골이 빨리 또 오픈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국장과 또 그 테르겔 팀장님 또 이하 팀장님들과 많은 파트너 판매사님들이 또 배출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열정적으로 나의 열정도 지속을 해왔고 애터미 안에서 꼭 성공하겠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훌륭하신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또 더 달릴 것이고 저는 이렇게 3년 전, 5년 전에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 확신을 갖고 지금 왔기 때문에 되고 있고 앞으로도 꼭 이렇게 더 열심히 해서 더 빨리 달릴 것이고 네, 내년에 4월에 본부장 가면서 꼭 리더스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스피치 또 네, 열정적으로 할 거고요. 파트너분들 많이 많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면서 꼭 리더스에 네, 입성할 것을 네,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욱 총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장하영 국장님은 약간 스피치 울렁증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잘하시죠? 예, 제가 또 갑자기 또 불러서 예, 그래도 유창하게 잘하십니다. 애터미를 하시면 내가 못하는 것도 훌쩍 한번 뛰어넘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하셨죠. 우리 장하영 국장님 내년에 또 4월에 리더스 클럽 입성하시고 수많은 파트너들 리더스로 안내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쯤 되면 또 우리 몽골에서도 영클럽 예, 이렇게 또 리더스 클럽 내년에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제가 왜 스피치를 시켰냐면 또 스폰서가 스피치를 하면 파트너가 굉장히 열정을 받아요. 동기부여 받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했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제가 오늘 제 화면 배경 화면에는 호주에서 지금 파도타기 하는 거예요. 파도타기 예, 하는 건데 저는 겨울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정말 애터미는 지금 가장 추운 겨울에 저도 호주를 갔었거든요. 호주 가면 가장 더운 여름인 거예요. 우리나라 8월달처럼. 그렇게 정말 시간이 애터미는 시간도 초월하는 거예요. 내 마켓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내 마켓이 24시간 오픈돼 있어요. 네, 내가 자고 있어도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다 치약 칫솔 쓰고 샴푸하고 해모임 드시고 정말 이런 마켓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예전에 기업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시대는 그게 언제냐 하면요. 20년 전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점포가 없는데 점포가 있다. 네, 마켓이 없는데 마켓이 있다. 전 세계로 다 시줄 날줄을 엮어서 전 세계로 이 그물망이 지구를 덮어버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꽃을 피운다. 인터네트워킹이 된다. 온라인 오프라인이 융합돼 버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예. 믿는 분만 믿으실 겁니다. 물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죠. 공부한 거죠. 예.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네트워크는 이론이야. 아이 됐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요. 애터미가 정말 그런 이론을 실현할 거라는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앞으로 어떤 회사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의 초뷰카 시대에 여러분들 혹시 책이 두꺼워서 못 읽으시는 분들은 리디북스 전자도서관이 있어요. 리디북스 치면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전자북으로 운전할 때 잠자기 전에
듣기 참 좋은 그런 전자도서관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책이 몇백 권을 넣어놓고 시간 날 때 듣고 장거리 갈 때 듣고 직접 책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뇌가 활성화되고 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리드북스에서 봐도 되고 또 뭐 밀리의 서재도 있고 이런 곳에서 전자도서관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초뷰카 시대는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이라는 애터미. 그럼 애터미가 100년, 300년, 500년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터미를 지금 독일어, 영어, 또 일본어 뭐 이렇게 몇 개 국어로 지금 번역 중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어쩌면 애터미가 저는 애터미를 사람들이 다단계 아니냐? 이러면 억울해요. 애터미는 다단계 아니에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장점 플러스 모든 전 세계 유통의 장점 플러스 애터미만의 노하우로 쇼핑 플랫폼을 시줄 날줄을 잘 엮을 수 있는 시스템 앤드 매개체인 절대 제품, 절대 가치, 절대 품질의 제품으로 전 세계의 그물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only one 애터미. 유토피아다. 어디에도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다단계인가 5단계인가 무한단계인가 코끼리 다리 만졌다 코끼리를 모르는 사람이 코끼리 다리 만졌다 코끼리 코 만졌다 코끼리 꼬리 만졌다 하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애터미는 잘 모르고 왔다가 시스템에 들쭉날쭉 하다가 화장품 한 가지 가지고 인모 있잖아요. 요즘 인셀모 있잖아요. 화장품 한 가지 가지고 하는 다단계로 간단 말이에요. 왜? 빨리 돈 되려고. 왜? 가입비 있으니까. 거기는요. 작은 뭐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리점, 총판 가격이 다 달라. 5천만 원까지 들고 와야 돼.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애터미를 못 알아보고 안 들린 거예요. 애터미에서 이렇게 피가 나게 가입비 유지비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가입비 유지비 있는데 가요. 네, 그것도 지복이고 애터미를 알아보는 것도 내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끝없이 지속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저도 이번 달에도 3일날 몽골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하고 16일날 한국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하죠. 그리고 또 월말에 해외 나가요. 네. 이제 앞으로는 해외를 위주로 뛸 거예요. 왜? 100개국 열리는데 내년에는 미국 가요. 미국. 몽골에서 저희 인맥 때문에 가긴 하지만 몽골이라는 울란바토르 15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소도시만큼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첫 석세스 아카데미의 국장이 6명 나왔어요. 6명. 예. 몽골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독일, 유럽, 미국이 나왔어요. 기적 아니에요? 저는 나라들 좀 많이 다녔는데 독일을 안 가봤어요. 근데 1월, 2월 오픈식에 갈 예정이에요. 왜요? 그냥 아직 스타트도 안 했는데 UK 사이트로 보름 매출이 100만 포인트가 넘게 떠요. 셈이 되겠죠? 네. 아직도 독일이 오픈하지 않고 유럽 EU가 오픈하지 않아서 영국 사이트에서 파운드화로 결제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오늘 가입하고 오늘 주문하면 바로 에이전트 될 수 있는데 몽골은 앞으로 열릴 뭐 베트남 같은 나라도 다 중국도 B2B로 해야 돼. 다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사업자를 내서 신고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빙고 한번 줄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우리 한국은.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 한국. 그래서 애터미가 어떤 또 애국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번에 월드컵 축구했죠. 월드컵 축구. 대만은 일본 편이에요. 대체로. 일본을 막 응원하는 거예요. 월드컵 축구에도. 근데 애터미가 들어가서 애터미에서 크라운이 나와 있고 임페리얼 지금 내년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월드컵 축구하면 이제 한국 응원하는 거예요. 한국, 코리아. 예. 대한민국 그거 하고 있다니까. 우리 몽골에서도 제가 있을 때 월드컵 축구 16강 들어갔잖아요.
우리 테르발 팀장님이 그러더라고. 아침에 일찍 센터 오시더니 밤새 한국을 응원했다고. 네. 애터미가 기적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세상에 이 지구에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 나가서 애터미 회원이세요? 애터미 하고 계세요? 애터미 회원이세요? 그러면 지구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국적 불문, 네, 인종 불문. 그냥 애터미 회원번호 뭐 3천만 번대다. 10억 번대다. 내가 당신의 고조 할머니야. 이렇게 할 여러분들의 코드를 가진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예. 우리 몽골 파트너들은 저가 아니라 우리 장하연 국장님의 코드를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나도 그때 할 걸. 나라가 열렸어야 하지. 열렸어야 하지. 특히 베트남은요. 우리 최경수 국장님 라인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내상에 7년이 돼도 안 열렸어요. 몽골은 대단히 행운의 국가예요. 행운의 국가예요. 몽골 인구가 전체 300만인데 도심에 150만 사는데 1000만 인구가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에리트죠.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글로벌을 원 서버로 그냥 무한 단계로 연결했는데 가입비 유지비 없이 가입이 된다. 이거 갖고 성공 못하면요. 우리 접시물에 빠져 죽어야 돼. 진짜 이거 갖고 못하면. 우리 캐나다 세일즈 마스터님 미국으로 가시는 거 제가 저번에 막 이렇게 봤거든요. 세상에 국경을 넘어서 파트너 만나러 가는데 서울에서 뭐 분당, 서울에서 공주 본사 멀다 한다. 멀다.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분은 꿈이 먼 거예요. 꿈이 먼 거예요. 꿈이 먼 거예요. 멕시코, 브라질 26시간 가요. 걱정했어요. 와, 멕시코, 브라질 어떻게 하지? 파트너 생기지도 않았는데. 근데요, 간절하게 했더니 미국의 파트너가 멕시코, 브라질, 스페니시들을 등록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국경이잖아, 멕시코 국경. 캘리포니아주하고 붙었잖아요.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시스템 안에 푹 잠겨가지고요. 이 꿈을 깨지 마세요. 몽상. 우리도 몽상을 따라서 이 꿈길에서 완전히 미쳐서 임페리얼 갈 때까지 꿈 깨지 마세요. 예, 네, 꿈 깨지 마세요.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는 이제 정말 글로벌이 실감납니다. 이제 글로벌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다 올라옵니다. 어젯밤에도 잘 모르는 파트너가 전화가 왔어요.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아니 강의도 한 번 안 가줬는데 너무 미안했는데 리더스 클럽인데서 내일 스피치를 안 해요. 내일 로얄 리더스 클럽 조차 모임이 공주에서 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자기가 내일 리더스 클럽 입성해서 스피치를 한대요.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파트너가 이렇게 말해요. 스폰서님, 정말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식사 대접 받을 자격이 있나? 네. 여러분들도 알지도 못하는 지구 끝에서 임페리얼 나온다는 내가 임페리얼 되는 거는 당연, 미쳐있어라. 꿈속에서 빠져나오지 마라. 나의 어마어마한 꿈에서 빠져나오지 마라. 박한기 대장님은 미국 가서 코로나 걸리시고 시애틀 지사에서 미끄러지셔서 갈비뼈 금이 갔는데도 그냥 미국 동서부를 다 뛰고 오셨잖아요. 잠자지 마라 하시잖아요. 왜 잠을 자냐고. 쓰러져서 그냥 잠깐 눈 감고 있다 일어나라 하시잖아요. 왜? Why? 애터미도 이제 속도 경쟁에 들어갔어요. 애터미도 이제 속도가 생명이에요. 나 천천히 할게요. 돈 필요 없어요. 난 제일 미워해요. 제일 싫어해요. 그런 사람. 예. 돈 필요 없다 하는 우리 동창들 아직도 그냥 내 밥 먹고 있어. 내 밥. 부산 가면 밥도 안 그러고 안 사주면서 돈 필요 없다. 돈이 왜 필요 없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기부하고 있고 컴패션도 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내년부터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아들이 자립을 했고요. 저는 나한테 돈 달라는 사람 없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 있다가 그냥 다 퇴소 조치를 당해요. 아무런 보호막 없이 500만 원 들고 자립금 500만 원 들고 나와요. 전세 보증금도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사회로. 굶다가 뭐 하겠어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나는 거기를 하지 않고 나는 개인적으로 1대1 결혼을 맺어서 그 친구들을 사회에서 자립하게 해주고 또 그 친구들을 시집 장가도 보내주고 뭐 내 형편에 맞게 집도 하나 구해주고 그 일을 내년부터 시작할 거니까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돈 필요 없다고요? 난 돈 안 벌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나는 그런 친구들 제일 미워해요. 근데 왜 나한테 맨날 밥 사라고 그래? 밥 살 돈도 없으면서. 왜 돈이 필요 없어? 눈만 딱 뜨면 돈 들어가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을 좋아해야 돈이 나를 좋아한다 하잖아요. 저는 구겨진 돈을 지갑에 넣고 다니지 않아요. 다리에 다림질해요, 다림질. 손수건을 딱 달고 딱 다림질해.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애터미가 60년 역사를 가진 A사와 A사는 게임이 안 되죠. 50년 역사를 가진 월마트가 600조를 해요. 회장님 뭘 하셨죠?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겠다. 월마트를 추월하겠다. 천조를 하겠다. 할 것 같아요? 합니다. 합니다. 회장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10년 이상의 노하우와 10년 이상의 고민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작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제는 속도를 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애터미에서 이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을 우리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내 주변만 똘레똘레 돌아보지 마시고 저 멀리 해외도 나가보셔야 돼요. 해외 나가려면 국내에서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애터미가 이제는 K-POP, K-뷰티 세계 최강이잖아요. 원자력 연구 기술 최강이잖아요. 돈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등 부자가 만수르의 10배 재산을 가진 3천조 가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왔다 갔잖아요. 네옴시티 그 어마어마한 뭐 그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최고의 기술로 최고 빨리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국에 1차적인 계약을 예, 하고 갔어요. 정말 대단한 애터미에서 대단한 애터미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새로운 재벌 집단이 만들어져. 세계 임페리얼 마스터 워크샵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는 뉴욕에서, 내년에는 토론토에서, 내년에는 울란바토르에서, 그 다음 해에는 어디에서? 그럴 때요. 다보스 포럼처럼 전 세계 언론이 집중될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먹는 거, 내 입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애터미는 어마어마한 비전으로 전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우리 동네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지 않는지 해외로 그냥 나갈 수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대기업들이 초규카 시대로 스터디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책 나왔다만 안 봐. 껍데기만 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열릴 때 우리의 뇌가 완전히 혁신해야 돼. 우리의 완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회로도가 바뀌려면 여러분들 읽어내야 돼. 그까지 거 읽어내서 부자 된다면 누가 안 하겠어. 쉬운 길을 알려야 돼. 읽어내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 비즈니스 스쿨 방한기 대장님이 이제는 석세스 아카데미는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축제장, 즐기는 시간을 앞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 시도했죠? 그 다음에 티칭의 시대가 아니라 러닝의 시대로 간다. 왜? 너무 바쁘니까. 일일이 가리키는 거는 이제 옛날 시대다. 자율학습 프로그램을 비즈니스 스쿨을 만들어놨어요. 다들 팀과 함께 들어가서 빡시게 공부하셔야 돼요. ABR 코스
얼마나 좋았어요. 거기서 제품 전문가가 돼야 돼. 왜 당신이 먹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과 우리 제품을 왜 먹어야 되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이분이 유산균 하나를 주문하면 세팅해서 딱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드시면 더 효과가 좋은 거를 설명해 드리고, 한 가정에 10만 포인트를 쓰고 있는, 월 10만 포인트를 쓰고 있는 가정을 50만 포인트를 늘릴 수 있는 노하우는 내가 공부가 되어져야 돼. 그냥 써봐, 좋아, 우리 거 써,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아요.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나이는 공부 안 해요. 맨날 먹던 거, 그거 유산균 한 가지만 먹고 있어. 유산균만 먹고 있어. 그리고 내가 제품에 미쳤어요. 내 주변에 전부 애터미 제품을 해요. 미팅을 하는데 테이블에 귤이 있으면 안 돼요. 자몽, 알로에가 있어요. 과육이잖아, 과육. 우리 단백질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애터미 알로에 겔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주스가 아니에요. 과육이 들었어요. 이너 뷰티예요. 먹는 화장품이에요. 거기다가 약간 따뜻한 물을 저는 타요. 아침에 따뜻하게 먹으면 좋잖아요. 당연히 해모임 홍삼 먹고 나서 3, 40분 있다가 출근하기 전에 그렇게 타서 뭐죠? 저기 단백질을 한 포 타요. 그 다음에 견과를 한 포 타요. 비타민C 하나, 파인자임 하나, 유산균 하나 타요. 잘 흔들어서 드셔보세요. 세상에 그런 꿀맛이 없어요. 왜 그런 맛있는 걸 놔두고, 왜 방부제 넣고 설거지도 깨끗하지 않는, 그냥 화학비료를 많이 친 동네 식당에 가서 8천원, 9천원짜리 점심을 사 먹으시냐. 파트너와 함께 먹으면 5만원 후딱 날라. 애터미 제품으로 5만원치, 10만원치 먹으면 포인트가 3만 포인트, 5만 포인트가 있는데 애터미에 식사 준비 다 돼 있어요. 외식하지 마셔요. 첫째 건강해져요. 건강이 너무 좋아져요. 몸이 라이트해진다니까, 몸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냥 완전히 꿈속에서 애터미만 해버려라. 여러분들 그 탑클러스 TV 강영일 총장 강의 보면요, 아직도 콩나물 무치고 있나가 있어요. 아직도 콩나물 무치고 있나. 신랑 밥 차려주나. 그러고 있어요. 애터미 제품 다 사놨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먹어. 두 아들을요, 다단계 하느라고 어려서부터 다단계 세미나장에 데리고 다닌 아들들이 벌써 대학생이 됐어요. 타사했어요. 그 아들들을요, 대학교 들어간 아들들을 둘 다 군대를 보내버렸어요. 왜? 크라운 임페리얼 빨리 가려고. 너희들 제대하고 나올 때까지 나 임페리얼 가 있을게. 왜? 엄마가 밥 안 하려고. 밥 안 하려고 군대 보내버렸어요. 아들들, 두 아들이 군대 가고 나서 그냥 두 달 동안 부엌에 안 들어가 봤대요. 완전히 미쳐 있는 사람이죠. 안 되겠어요? 1000% 돼요. 퍼펙트한 거죠. 가족들에게 우리 전 제품 냉장고에 넣어놓고 집에 딱 식탁에 세팅해놓고요. 알아서 먹기. 알아서 먹기. 각자 알아서 먹어. 요새 밥 차려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남편 밥 차려주다고 초저녁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테레비 보고 있어. 그러면서 애터미 안 된대.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애터미 제품, 특히 한국은요. 해외는 다 없지만. 한국은요. 갈비탕까지. 이제 내일 모레 육개장, 제가 좋아하는 육개장 나와요. 육개장 집에서 끓이려면 제 실력으로 2시간 걸려, 2시간. 육개장 바로 열어서 5분 만에 데워서 밥 먹고 오면 되잖아. 밥 안 했을 때는 애터미 유기농, 저기 햇반 있잖아. 각자 알아서 드세요, 각자. 그 시간에 애터미 공부하세요. 비즈니스 스쿨 탁 듣고 나가서 그걸로 우리가 무기를 많이 장착해서 뛰어야 돼. 내가 만나는 고객과 그냥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 밀려. 스폰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 사람 유산균 종근당 거 먹고 있어요. 집에 있는 화장품 다 쓰고 나서 쓴대요.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앱솔루트 주고 오세요, 주고. 5일 동안 써보고 마음에 들면 쓰고 안 되면 반품해라.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반품이 없습니다. 단 후속을 잘 해야죠. 몽골에 갔을 때도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몽골에 연구원으로 있는 분이
일본에서부터 화장품을 썼는데요. 덕지덕지 각질이 나와 있어요. 효과 하나도 없대, 터미 화장품.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하니까 시간이 있대요. 앉혀놓고요. 풀 스킨케어를 해줬어요. 워시오프 마스크까지. 저는 시간이 되는 분들은요. 스킨케어 6종을 다 하고 수분크림을 듬뿍 바르고 마르거나 그 전에 리셋밤도 바르고 좀 조금 흡수가 되고 나면 로즈 워시오프를 바르고 한 2분 있다가 클레이 팩을 발라요. 클레이. 클레이가 마르기 전에 우리 그거 있잖아요. 모이스처 팩이 저기 이거 시트지로 된 팩 있잖아요. 9,900원짜리 한국 가격. 개당 990원, 980원. 그거를 딱 덮어놔 버린다. 저는 그러고 자고 자다가 떼는데 한 현장에서 테이블에 세줄 때는 한 30분 있다가 딱 떼면요. 클레이까지 깨끗하게 딱 떨어져. 나머지 좀 퍼프로 닦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냥 비비크림까지 메이크업을 해줬더니 너무 놀래요. 자기가 너무 놀래요. 얼굴이 완전 4년을 바뀌지 않은 얼굴이 바뀌는 거. 어떻게 한 거죠? 왜 안 됐죠? 제대로 쓰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요. 듬뿍 바르세요. 듬뿍. 시너지 앰플 3, 4일 만에 하나 다 써버려요. 시너지 앰플 수분 탄력 그 다음에 이스타케이 골드 이렇게 한 두 개씩 쓰세요. 앱솔루트 앰플 바르고 시너지 두 개 바르고 또는 때로는 도마 저기 앰플도 바르세요. 이렇게 섞어가면서 바르는 게 굉장히 애터미 전 제품을 저는 화장대에 가득 전 뷰티를 다 놔두고 섞어가면서 써요. 앱솔루트를 위주로 쓰지만 좀 더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야 피부가 긴장해서 탄력이 더 증가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그냥 불평불만을 하고 이러면 될까요? 보기 오다가 도망가, 오다가 도망가. 그리고 현관이나 자택도 깔끔하게 하셔야 돈 들어오는 통로를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테이블, 뭐 진열장, 캐비넷 안에 지저분한 사람은 보기 안 오더라고,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야 돈이 샥 미끄러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행복해져요. 연애를 한다거나 뭐 아주 뭐 대단한 일이 생긴다거나 기쁘죠. 근데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면서 꼭 해야 되는 거 감사 일기를 쓰셔야 돼요. 솔직히 며칠 전에 어떤 아기가 그거 수업을 하고 나오다가 그냥 만취 운전자가 운전한 차에 치여서 바로 아기가 돌아 죽었어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건강한 거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줌에서 저 멀리 캐나다까지 몽골까지 다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스폰서 맨날 꼴보기 싫은가요? 열심히 뛰는 스폰서, 파트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 감사일기 10가지씩을 쓰면요. 내 몸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막 이뻐 보여. 근데 죽도록 뛰는 스폰서를 꼬투리를 딱 잡아서 그냥 확 흠집을 내요. 그건 지가 죽는 길이에요. 하늘에서 운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그러나 성공할 스폰서는 어떻게 성공하느냐. 정말 팀워크 잘 맞아서 정말 무난하게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 가시밭길 걸림돌 헤치고 정상으로 가죠. 그냥 화살도 맞고 그냥 꼬집히고 때로는 얻어맞고 그냥 눈탱이 반탱이가 된 걸 극복하고 정상으로 가겠죠. 좀 더 어렵게 가느냐 좀 더 쉽게 가느냐 게임일 뿐이에요. 성공자는 그렇게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치고 정상에 가지만 그 스폰서를 상처를 낸 사람들은 다 집에 가는 걸 저는 많이 보았어요. 자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 이렇게 가리키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는. 그렇게 정말 비비을 하고 미인 대칭 있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하는 거를 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요. 단 대실 적은 남이야. 우리 오죽하면 꿈 찾으러 왜 왔니 오잖아. 나 오른쪽 왼쪽 다 사랑한다는 그걸 왜 회장님이 만들게. 대실적은 그냥 스폰서고 소실적만 미인 대칭해. 그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예. 진심을 담아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대실적이 어마어마해요. 총장이 있으니까. 해외 가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더 많이 안아줘야 돼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있으면 큰 아들을 더 챙겨야 돼. 그게 소실적을 키우는 비결이에요. 거기에 미인 대칭 안에, 미인 대칭 하는데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영혼을 실어야 돼요. 마음을 담아야 돼요. 아들에게 종아리를 때려도 사랑을 담아야 돼요. 영혼을 담아야 돼요. 영혼이 없는 입으로 미인 대칭 하니까 미워요. 그 진심은 내 마음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내가 훈련이 돼야 돼. 인성 게임.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땡스기빙 데이 했죠. 추수감사절. 한국 교포들은 추석이라 그래요, 그걸. 땡스기빙 뭐죠? 감사를 주는 거예요. 땡스기빙 데이.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땡스기빙 하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첫사랑 만나고 연애할 때 얼마나 긴장되고 붕업돼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애프터미를 하면서 꿈에 팍 젖어가지고 나오지 마라. 언제까지? 임페리얼 될 때까지. 그러면 저는 모두 다 성공한다고 봅니다. 애프터미는 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애프터미는 속도가 붙었다. 세계가 그냥 무한 속도로 가속이 붙어서 세계로 달려가 버린다. 그러나 애터미는 꽝이 없는 로또기 때문에 누군가 5천만 원 벌 때 500만 원 벌어도 실패는 아니다. 성공이다. 누구나 다 100% 성공한다. 단, 다른 나와 같이 시작한 사람 5천 벌 때 나도 5천, 4천, 5천 벌어야지. 300, 500 벌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대가 집을 하셔야 돼. 눈앞에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좀 더 크게 멀리 보시고 정말 영혼과 진심을 담아서 자우라인을 정말 응원하고 후원을 내가 먼저 몸을 던져야 돼. 직급 갈 때 내가 더 해버려야 돼. 막 달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빅 비즈니스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땡스기빙이다. 감사를 주는 거다. 매일매일 파트너와 함께 감사 일기를 쓰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못 쓰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놓고 저 같으면 토요일 날 모든 미팅이 끝나는 10시, 11시 인생 시나리오를 버킷리스트를 계속 쓰는 거예요.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쓰면서 이거 될까가 아니라 이렇게만 된다면 미쳐버리겠다는 꿈을 써라. 저는 그 중에요. 시드니 하버브릿지 밑에서 요트 타는 거. 예. 요트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되면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미쳐서 해외를 갈 거예요. 미쳐서 갈 거예요. 해외를 나가보면요. 꿈도 커지고 가슴도 커져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진심을 담아라. 이제는요. 파트너들이, 스폰서들이요. 그 나의 진심을 알아. 이게 가짜 마음인지 진짜 마음인지 다 알아. 예.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땡스기빙 하고 정말 글로벌로 모두 세계를 주도하는 애터미 언즈들의 부자 클럽에, 선한 부자 클럽에 모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죠? 역시 믿고 드는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의 멋진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 정말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은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